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레크레이션반에 다니고 졸업을 거기서 자격증 거기서 땄는데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또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정말 좋으신 분들 만나고 각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포인트 적어놨는데 개성들이 너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총무로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한 달에 월 1만 원을 걷어서 우리 간식을 하고 있고 오늘 간식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9월달 내주고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일요일날 출발을 해서 일본 가족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는 아들이 33살, 31살짜리 두 아들이 있는 엄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 휴가를 안 쓰고 이번 9월로 해서 어디 해외를 찾다 보다 이렇게 작은 아들이 일본을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 섭외할 때도 오사카를 하느냐, 홋카이도를 하느냐, 홋카이도를 하느냐 이제 막 저기를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사실 일본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되게 보수적이라서 뭐로 거기 가서 돈을 쓰냐. 우리 다른 나라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국회 이제 작은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아들 위주로 가주는 게 아들이 시간 내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가주는 것도 고마워서 그래서 일본은 좋은데 오사카 좀 싫다고 내려서 북해도를 홋카이도를 정하게 됐는데 그때 벌써 이미 제비는 발생하고 있었어요. 우리 갈 때. 그래서 약간 걱정은 됐는데 그쪽으로는 거의 진행 방향을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이제 가게 되어서 그랬는데 다행히도 태풍은 그냥 비껴갔어요. 그래서 하루 더 자고 왔으면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들어오는 거, 저는 목요일로 이제 일정을 이제 아들이 나 이렇게 체크해서 하니까 목요일 들어오는 걸 알았다가 보니까 수요일 날 들어오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하루 더 자고 왔으면 정말 홋카이도 거기 치토세 공항, 신치토세 공항을 이용해서 가고 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공항이 지금 벽이 뭐 천장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한 4시 반쯤 오후 4시 반쯤 비행기를 타고 나왔는데 그 후에 몇 시간 있다가 거기 지진이 나서 그 상태가 일어나서 시내 그리고 삿포로에서 잤거든요. 저희가 삿포로 시내에서 잤는데 거기서 태풍 때문에 마른 잎들이 마른 은행잎이 다 떨어질 정도로 바람은 불었어요.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초록색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람은 좀 그래도 그냥 밤새 불어서 여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행 이제 유튜브 올리신다 해서 좀 몇 가지 찍어오긴 했는데 제대로 저기는 안 됐는데 한 가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일본은 다 살아있는 화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북해도가 지진이 별로 없고 태풍이 별로 없다고 해서 저는 오죽하면 그 약을 가지고 갔어요. 좀 힘들게 강식 뭐라 그럴까? 불안할 때 먹는 약을 챙겨갔었어요. 그랬는데 뭐 일본 가서는 안 먹었지만 그랬는데 다 그런 곳이 관광지라서 지금 딱 가보니까 나무는 그 산에는 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풀도 이 잡초가 그렇게 강한 잡초도 하나 없이 빨간 그냥 산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게 화산이 속에 내재해 있어서 유황 냄새 거기 가까이 가면 유황 냄새도 심하고 이런 저기에서 막 계란 썩는 냄새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걸 관광지로 해서 우리가 거기를 산책하고 걸어왔다는 게 사실 그게 지진이 돼서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관광 그 36명인가 이렇게 패키지로 간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왔는데 거기 걸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이 60도 이상 되는데 물 만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손 화상 입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물이 흐르고 있고 김이 거기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그 김이보다는 속에서 유황이 타고 올라오는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터진 거죠. 그래서 좀 저도 어릴 때부터 운빨이 운이 좋다고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한 15년을 했는데 청주시내에서 이제 원장님들 같이 좀 친한 원장님들이
원장님이 날짜 저기 잡으세요. 소풍 날짜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 잡으면 아침에 8시까지 비 오다가도 비가 딱 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다고 막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제가 날짜를 소풍 날짜를 잡았는데 친한 원장님들 같이 연계해서 소풍을 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운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짜 저기 했던 것 같아요. 아우 한마디만 해도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 가족들 채팅에다가 아들들도 막 그 오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하여튼 약간의 위험을 가시려면 위험은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래 지역, 규슈 지역이나 오사카 지역은 태풍이 오면 특히 더 심하고 가을에는 태풍이 자주 오고 봄에는 쓰나미 뭐 이렇게 여름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겨울에는 이제 북해도 쪽은 눈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약간 하여튼 자연재해는 약간 저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인상적인 건 뭐였나요? 일본 가서? 일본 가서는 정말 깨끗해요. 거리가 깨끗하고 되게 개척도시라고 개척촌이 있어요. 일본이 130년 전에 생활하던 모습을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 져놓은 거예요. 집을 갖다 그랬는데 130년 전에 생활 그대로 거기 이제 모델 하우스로 해놓은 거죠. 그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어떤지 아세요? 1923년생이신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하여튼 그런 분이 거기서 매표 작업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뭐 객실, 호텔 같은 데에도 연세가 드신 분이 보통 평균 70 이상이신 분이 고령화 사례인 거를 저도 가서 몸소 체험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없이 호텔도 다 깨끗해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그 가이드 얘기는 옛날보다는 청결이 약간 덜하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70 이상 뭐 80 뭐 이러신 분들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정말 제가 이제 뭐 태국이나 저런데 중국이나 뭐 하다못해 호주를 갔었는데도 그만큼 깨끗한 곳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깨끗하고 이렇게 저녁에는 그리고 우리나라랑 틀린 게 8시 정도면 8, 9시면 다 상가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그 사람을 활용을 못한대요.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추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게끔 일자리를 많이 열어놨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데려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가이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날 안 보내고 싶어. 고령화 시대가 그 사회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건데 뭐 10년 차이라고는 저기 인터넷에서 말했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10년 안에 일본과 같은 우리나라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령화 시대가 될 거니까 우리 같이 이런 치매 재활, 레크레이션을 하시는 선생님들 손길이 더욱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열심히 배워봐요.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